자, 2020년도 9월 16일, 지금 저녁 7시 6분인데요. 해외 선물 시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제가 시황 분석해 드렸던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서 제 예측이 얼마나 적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장에 제가 시황 분석을 해 드렸던 그 동영상이 지금 업데이트가 아직 안돼 있어 가지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잠시 한번 볼까요? 제 예측이 단한 번도 안 틀립니다. 자,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요. 여기 팝업창 있죠. 자, 주식, 재무차트 교육, 그리고 전문가,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이 시장은요, 지식이 돈입니다. 자, 지식이 없으면 절대 이 수익이 날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제 시황 분석이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단한 번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아침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 아침장에 주가가 올라왔다가 주가가 빠지면 무조건 전략적으로 매수 들어가십시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선물 한 개만 해도 이게 몇백만 원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이거 뭐한 300만 원 가까이, 뭐한 250에서 3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건데, 하루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측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지금 이제 업데이트를 제가 미리미리 공개를 안 합니다.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제가 공개를 해 드리는데, 뭐 앞서 여러분들한테 뭐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하루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을 시청을 하시면서도 단한 명도 단돈 뭐 갈비탕 한 그릇값이라도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장중에, 그러니까 몇달 동안은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공개를 안 합니다. 뭐 이제 장이 다 거의 다 끝나가고 나면은 제가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41분입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측해 드린 것대로요. 해외 선물은 제 예측이 뭐 연일 100%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어제 동영상으로 녹음을 했었던 그 자료를 지금 전부 다 공개를 했는데요. 자, 해외 선물, 나스닥 S&P 500 오늘은 상방이다. 2편. S&P 500 오늘 방향은 상방이다. 자, 그리고 9월 15일 나스닥 S&P 500 오늘의, 목표가, 그 다음에 목표가 연일 적중 이래가지고, 자, 요것은 이제 어제 아침에 제가 시황 분석을 한 겁니다. 요것도 어제 아침에. 그리고 요거는 어제 점심. 그리고 요것은 어제 저녁 때. 이렇게 네 편에 걸쳐가지고 제가 다 예측을 했는데요. 정확히 제 예측대로 다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제 시황 분석을 다 눈으로 확인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다 일일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전장은 100% 상승장입니다. 조정이 와도요,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자,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다가 무조건이라는 단어 플러스 절대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이다. 오늘은 무조건 상승해야 된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전저점이
얼마입니까? 약 3,404인데요. 자, 주가가 3보 3,400 라인까지. 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요. 아침장의 조정입니다.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3,375 라인. 그리고 3,389 라인입니다. 3,389 라인이면은 뭐 대충 뭐한 여기쯤 돼요. 여기. 그 다음에 뭐 주가가 더 빠지면, 아까 제3,300 얼마라고 했습니까? 3,370. 3,370이면 여기 밑에를 깨고 내려가네요. 깨고 내려간다라고 해도 무조건 매수가 유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스톱을 해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아침에 제가 요 시간대에 녹음을 한 거거든요. 요기 시간대. 요기 시간대 녹음을 해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요기 라인이죠. 자, 조정이 오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라. 자,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매수하십시오라고 제가 신호를 드렸어요. 언제까지? 미국 본장이 열릴 때까지는 무조건 상방이다. 라고 제가 전부 다 예측을 해 드렸는데요. 자, 한번 미국장이 저 우리나라장이 시작하기 전에 주가가 한번 잠시 조정 오다가 우리나라장 본장이 시작할 때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어요. 자, 이게 바로 왜 빠졌겠습니까? 사기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매수를 땡겨 가지고 지금 이게 한 계약의 수익이 얼마입니까? 지금 연일 제 분석이 100% 적중을 하고 있죠.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여기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요, 아침, 지금 2020년도 9월 16일 아침 7시 44분에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유효 시간이 있습니다. 유효 시간은 미국 본장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주가가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야간장, 오늘 야간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국장으로 얘기하면 뭐 이제 미국 본장이 시작되는 거죠. 10시 반, 11시 반까지. 그때까지 미국 본장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조정이 오면 하락한다라고 해도 무조건 이거는 손잡고 잡고 매수로 대응 들어가십시오. 거의 확률은 100%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랬을 때 S&P는 목표가를 지금 얼마로 잡을 것이냐? S&P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죠. 확률은 거의 100%다. 그래서 조정이 오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라라고 제가 매수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침 7시 44분에 녹음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런 100% 오늘은 무조건 올라야 된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절대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은 무조건 올라야 된다. 상승 확률은 100%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투자를 하시거나 뭐 국내 선물이든 주식 투자를 하시든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이 지식이 전부 다 돈입니다. 자, 100% 이런 확신을 제가 그냥 닦아놓고 오늘은 무조건 100%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자, 자료 한번 보시죠. 3,330서부터 3,335까지 목표가를 잡으십시오. 전 300이라고 그랬네, 제가. 3,400이요. 3,433서부터 3,435 라인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거기가 오늘 주간장의 목표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매수로 대응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은 지금 조정이 오면 얼마까지 올수 있는가?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11,360라인입니다. 11,360라인. 대충 여기쯤 될 것 같으네요. 11,360라인까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매수가 유리합니다. 11,360라인을 호가창으로 잠시 깬다라고 해도요, 바로 회복이 들어오면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스닥 또한 아침장에 주가가 만약에 밀리는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오전장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본장이 9시 열리고 난 다음에 잠시 흔들릴 수 있거든요. 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미국 본장 오늘 저녁 때 10시 반 11시까지 주가가 목표가를 잡아드리면은요, 조정이 오면 무조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본장이 열릴 때까지 목표가를 그러면 얼마로 잡아드릴 것이냐. 제가 며칠 전에 잡아드렸던, 자,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자, 나스닥도 뭐 일부 좀 빠졌어요. 얼마까지 빠졌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제 이게 몇 월 달이야? 꼴물이 11,36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1,360까지는 안 빠지고요. 11,360까지는 안 빠지고 400대에서 주가가 돌았네요. 자, 이제 나스닥도 제 분석대로 단 한 번도 안 틀리고 계속 지금 상승 추세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개항만 해도요, 최하 200만, 뭐 제가 뭐 계산을 안 해봤지만 뭐 대략 뭐 한 200만 원은 아마 될 겁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 돈이요, 이게 장난이 아니죠. 자, 제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그리고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 그 분석이 어떻게 이렇게 100%라는 표현을 하는가. 여러분들 이런 거 확신이 없으면 이런 절대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무조건에다가 절대적인 표현까지 내가 쓰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100%다 라는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아침장서부터 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방송 보도록 할 것이고요. 아, 뭐 그냥 이 방송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11,650서부터 11,660까지 목표가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이 오면은요, 나스닥은 목표가가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11,650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간의 수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650 정도 잡아 드리겠습니다. 650에서 뭐 640을 잡든가 650, 뭐 그 정도 라인으로 제가 목표가를 잡아 드릴 텐데요. 무조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지금 11,650이라고 하면은요, 자, 650에 현재가가 지금 468이니까 조정이 오면 11,360. 그냥 몇백 틱은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떼돈 버는 거죠. 이 정도면 떼돈 버는. 자, 제 시황대로 오늘은 절대적입니다. 이건 제가 무조건이다. 이건 오늘 두 종목은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 여기에다가 제가 힘을 더 실어서 이건 절대적이다. 확률은 100%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시황이 아마 100% 맞게 될 겁니다. 자, 맞게 되는지 안 맞게 되는지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 알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돈 버는 비결은요, 여기 위에 보면 해외 선물, 국내 선물, 뭐 이렇게 해서 전문가 교육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오늘 아침에 7시 44분경에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던 그런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간이 제 목표가가 뭐 거의 다 도달을 했습니다. 자, 저녁 때 미국장이 이제 본장이 열리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한 3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오늘 목표가가 이미 거의 다 도달이 됐고,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아까제, 지금 현재 시간의 고점입니다. 그 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변동폭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은 조정이 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예측해드린 거는, 그 목표가는요, 미국 본장 이전에, 10시 반 이전에 주가의 그 꼭지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10시 이전이 아니었지만, 자, 그 고점을 미국 본장이 시작해서 뚫고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하방 압력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즉흥적으로 지금 요 구간이 좀 위험한 구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현재 시간에 고점을 뚫고 못 올라가면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목표가가 수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아직까지는 미국 본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지금 시간은 하방 압력이 조금씩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 목표가에서 아직은 다 도달은 안 했지만 수익 실현을 제 시황 분석을 보시면서 미리미리 소스를 받아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 몇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에 7시경에 하방 압박이 오니까 소스를 받고 미리 매수를 땡겨서 지금 몇백만 원씩 수익 나신 분들은 빨리빨리 일단 끊으십시오. 일단 끊으세요. 일단 수익 끊으시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남아 있으니까 다시 시황 분석을 내드리고,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를 문자로 보내드리면 손절가 잡고 매수로 들어가서 오늘 고점, 지금 현재 시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 가서 대응 전략을 제가 다시 별도로 잡아드리면서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